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씨의 면면을 보게 되면 좀 사람이 화끈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주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좀 선이 굵고 또 나름대로 내려놔야 될 때 이런 것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여러분들 마침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유동규 씨는 진짜 사나이다운 모습입니다. 아무 이해가 관계가 없는 한 시민이 남긴 댓글이 이 정도니까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 동감 많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데 엮이면 안 되는데 그러나 뭐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좀 가끔 아휴 그때 참 그 엮였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같은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첫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이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재명 씨하고 뭐 일심동체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뭐 그분들 입장에서 잘한 것은 아니지만 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유동규 씨 같은 사람이 보이는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래도 그냥 뭐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자기가 여기서 완전히 털고 나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엄재숙님이란 분의 눈에 비친 소위 유동규란 사람은 사람이 그래도 뭐 잘못한 일이 있지만 예. 화끈하게 까지 않습니까? 김용의 정치자금 6억 줬다. 원래 받은 것은 8억 넘죠. 예. 8억 넘었으니까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뭐 1억 얼마 정도는 자기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고 그런데 확실하게 김용희의 정치자금 6억을 줬다. 예, 어제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다룬 것은 돈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제공한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제공한 날짜가 다 적혀있는 메모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난 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21년 4월부터 8일까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으로 6억을 전달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업자가, 민간업자가 제공한 8억여 원하고 6억 사이의 격차만큼은 중간에 유동규 씨가 뭐 사적으로 이제 사용한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죄를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예. 김용 씨는 절대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아 사람이 뭐 저런 사건에 연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연류가 되면은 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람다운 그런 처신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 한 번 정도 더 되새기게 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엄재숙님이 야 뭐 사람은 진짜 사람이 좀 사나이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